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권미란입니다. 2020 제주 프랑스 영화제가 오늘부터 9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제주 프랑스 영화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상영 시스템을 적극 도입했는데요. 장단편 영화 18편을 영상 플랫폼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 출신 영화 감독들이 추천하는 프랑스 영화와 감상을 공유하는 특별한 자리도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영화제 일정은 제주 프랑스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실내 공공체육시설 재개방 첫날, 코로나19로 문 닫았던 실내 수영장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레인마다 한두 명씩 거리를 두어 수영을 합니다. 8개월 만에 왔는데 그 다른 운동보다는 뭐 다른 데도 다니긴 하지만 수영장에 오니까 더 옛날에 왔던 고향집 온 기분입니다. 아, 너무 상쾌합니다. 사용 인원은 최소화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 하루에 2시간씩 4차례로 나눠 운영하고 1회 최대 이용자도 3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첫날부터 이용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용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화가 불통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다 개방은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확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실내 체육시설의 재개방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일반인 개방 결정 공문이 하루 전에야 내려와 종목별 세부적인 방역 대책과 방역 수칙 준수 사항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시간 운영 후 1시간 환기, 하루 2차례 이상 소독을 해야 하고 발열 체크와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여부 등도 계속 지켜봐야 해 관리 인력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개방을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는 방역관리 지침에 의한 개방을 좀 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했지만 일부 시설의 개방이 미뤄지고 이용 인원도 제한되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자회사인 나우제주TV가 2020 스마트미디어 대상에서 방송 콘텐츠형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나우제주TV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방송 프로그램 양방향 커머스 사업을 운영해왔고 2020 스마트미디어 대상에서 방송 콘텐츠형 부문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경기도 일산 빈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리는 2020 차세대 미디어 대전 개막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나우제주TV는 2017년부터 IPTV 3개사와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전국 2,100만 가구에 제주형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성산항과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을 잇는 여객선이 내년 1월까지 운항을 중단합니다. 이 여객선은 지난 7월 성산 녹동항로에 취항했지만 3개월 뒤인 지난달 운항 점검을 이유로 보름 동안 휴항한 후 휴항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장 이후로는 경영 악화를 내세웠습니다. 올 들어 제주항과 다른 지방에 있는 6개 항로의 이용객도 지난해보다 30% 넘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한라산 너무 멋있어요.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제주는 이렇게 감귤이 주황주황하게 익어가면서 제주 어디를 가든 이런 주황색 풍경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는 곳은요, 요새 디저트 중에서 크로플이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크로와상 플러스 와플 크로플. 자, 크로플을 먹으러 갑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오늘 찾아온 곳은 이곳입니다. 외관이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저기는 포토존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짠, 들어가 볼까요? 이쪽에는 잔이랑 스카프들이 있어요. 자, 메뉴를 볼까요? 우선 핸드드립 있고, 커피 종류, 그리고 콜드브루, 다양한 티 종류도 있어요. 그리고 커피 원두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스콘이랑 크로플. 이거를 먹으러 왔어요. 크로플. 짠!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크로플이에요.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까 반죽은 한 요만했는데 이렇게 넓적해지네요. 그리고 콜드브루 아이시페너, 홍차 스콘, 카푸치노까지. 까르! 소리 봐, 바삭바삭.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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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슈페너인데 밑에는 커피고 위에가 크림이에요. 그래서 호로록 마시면 입안에서 커피랑 크림이 이렇게 호로록 섞이는 거죠. 멋진 카페니까요. 여러분들도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 플라넷 제주에서 일루미네이션과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히트작 미니언즈 특별전이 펼쳐집니다. 애니메이션 속 장면을 현실 세계에 그대로 재현해낸 이 전시회에서는 100여 종의 다양한 캐릭터 굿즈, 실물 크기의 대형 캐릭터 포토존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공기가 차가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 낮에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18도에서 20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은 막다가 낮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겠고 내일 오후에 남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동부,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해상은 구름 많겠고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 항로로 오가는 여객선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상 여건과 선박 사정에 따라 결항 또는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공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제주 공항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전국 공항에 내려진 별다른 특보는 없으며 오늘 제주 기점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